부산이고요. 시끄럽죠? 워터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대본 없다고 하셨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시장 브이시. 아, 오늘 일단 인터뷰 요청해줘서 너무나 현장에서 인터뷰 요청해줘서 고마워하고. 잡담. 원래 여기 이렇게 대기할 때 뭐 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팀장님이 제어를 안 한다고 이미 다 놨다고. 아, 알아서 해라. 아, 우리 회사 이러는 게 이거 진실인가요? 네, 약간. 아, 알았어요.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럼 제일 말 안 듣는 멤버 누구예요? 야, 야, 너 양심쟁이야! 야, 너 진짜! 나 양심쟁이야! 진짜? 나요? 언니가 얘기해봐요. 저? 저 둘 중 하나 아니야? 둘 중 하나? 누구? 나? 둘 중 하나? 막내! 나 사회생활 잘해! 야! 나 잘 들어, 생각보다. 아, 아니, 아니, 진짜 소연씨가 그냥 영혼이 계속 나가있다. 지금 내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전체적으로 텐션이 엄청 높아요. 아, 많이 들어요. 네. 오늘 좀 그냥 소연 씨만 빼고. 네. 소연 씨는 텐션이 어떻게 이렇게 텐션이 갑자기 높아지지? 어? 어 진짜 연예인이야, 제가 다들. 괜찮은데. 진짜 좀 깜짝 놀랐어. 야, 카메라가 있잖아. 카메라가 있잖아. 아니, 아까 옆에서 분명 그 카톡으로 대화했거든요. 근데 왜 무슨 소연 씨가 유스케 나와가지고 아. 저희 이제 블락비의 난리나 커버를 해주셨는데 아, 아 진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인상 깊게 네, 너무 보셨어요? 인상 깊게 봤습니다. 방해 봤죠? 너무 처음부터 부끄러운데? 끝까지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 봤습니다. 일단은 어떤 부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어디가 매력 있냐고 뭐 이렇게 말해? 아니, 여기 하나 둘 셋 오세요. 아 이거 시키면 오세요. 여러분 시키면 오세요. 뭔가 그런 커버 같은 거 할 때 라비 연극도 많이 해주시고 제 연극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막 그래 해주시는 이유. 궁금해.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하죠.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너무 팬이고. 그때 뭐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아 그럼 다음에 블락비 선배님 노래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 감사합니다. 나도 어떻게 보면 나도 해야겠다. I'm fucking tomboy. 와. 여기서 욕해도 돼요? 19금이구나. 아 진짜? 예. 톰보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꿈꾸고 톰보이가 잘 될 줄 알았다고. 아 그렇군. 일단은 좋은 건 아니에요. 어? 나 못 들었어 근데. 근데 이거 어차피 그냥 진짜 충격 받을걸요? 아 얘기해봐. 그래 안 들을래. 저도 몰랐어. 우리 다 차 타고 있었는데 사고 난 거야? 어 사고 났어. 엄청난 사고 났어. 근데 원래 꿈을 다 반대니까. 근데 그 꿈을 꾸고 다 사고가 나서 이건 잘 될 줄 알았다? 네. 뭔가 제가 나쁜 꿈 꾸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꿈 다 반대라니까. 꿈에서 나 보면 꼭 죽여주세요. 진짜 잘 되고 싶어. 시작! 우리 각자 이제 무대하는데 아이돌도 무대하고 나도 무대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같이 무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곡으로 하면 좋을까요? 세뇨리타. 세뇨리타에서 저희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요? 네. 아, 다 있어요. 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짬이. 아, 이 바닥에서 짬이 지금 얼마나 됐는데.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질문, 딱 됐다. 인타임 딱 맞춰가지고 끝냈네.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코가 여자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노래 어땠어요? 다음 노래? 제가? 네! 들으셨어요? 아니, 네. 여자아이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지. 진짜로. 바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활동할 때 한번 스페셜 무대 한번 음악방송에서? 아 음악방송에서? 음악방송에서 그 약간 5점으로 아 근데 5점?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저는 원래 처음엔 처음인데 나하고 그 프렌드십이 약간 있었고 그러면 쇼케이스? 쇼케이스 인터뷰하러 갈게. 인터뷰 그러면 이거 만나는 나 얼마나 남았어 지금? 평지 않는 거 아니죠? 마지막 곡이어서 3분 뒤에 바로 들어가. 아 오케이 3분. 아무튼 오늘 인터뷰 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정신없는 컨텐츠가 아닌데 여기 지금 공연장 컨디션도 그렇고 이제 무대하러 올라가야 돼.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네. 다행이다. 아,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뭐 선배님 네. 무대 할 때 저희 올라가도 돼요? 무조건. 안 올라오면 그러면 나 진짜 심할 거야. 안 올라오면 칠게요. 우와, 저랑 이게 그리고 요 네, 초탄이야. 와. 와.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